좀 달라! 진짜 못된 진짜. 양아치 같은 행동을 하셨는데 기분이 어떠신가요? 아이 진짜 감사합니다. 이게 지금 재판을 좀 복잡하게 만들고 있잖아요. 방통원과 정치리원사 쪽에서도 부장님? 저희 한 번씩 며칠 전에 장철희 형사 만나셨죠? 그런데 당당하셔야 합니다. 안 돼! 말을 내고 들어서 깨웠어. 네네. 어차피 죽어. 좋은 애라는 여자 기억하니? 조금 더 봐야겠어요. 아버지가 누구 하니까 좀 실망하신 느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마지막에는 한번 좀 더 약간 더 언성을 잠깐 높였다가 다시 낮추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너무 차분하고 짠해 보일 수도 있어요. 여기 되게 나쁜 놈이잖아요 지금. 저녁 한 끼 정도는 괜찮잖아요. 다 같이 저녁 한 번 정도는 먹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법정 드라마도 많이 해가지고 법정씬만 딱 잡히면 막 눈 겁나 하시면 지나거든. 나는 너무 신나고 법정씬은 처음이야 박성기. 꽁꽁 얼어붙은 한강 위로 고양이가 걸어다닙니다. 다시 시작. 시작. 같이 해야지. 손을 이렇게 해야지. 시작. 꽁꽁 얼어붙은 한강. 꽁꽁 얼어붙은 한강 위로 고양이가 걸어다닙니다. 너무 무대. 선배님 너무 잘하시는데? 알고 계셨다가 저거. 저 무용 저거 했어요? 대박. 촬영하러 와가지고 지금 데이트나 하고 말이야. 뭐 하는 소리야? 오빠 벌써 왔어요? 네. 나 일어났다. 나 일어났겠어. 앉지 말까요? 우리 큰오빠. 엄마가 식사는 게 가겠다고 얼른 들어오래. 기억이 은근 말고. 여기 넣는 척 하면서 바닥에 떨어뜨린다고. 이런 게 있어요? 아, 너 타이트 바스 따는데 막 웃기기 막 타이트 나왔잖아. 아, 오케이 오케이. 다른 거 다 떨어뜨려야지. 이번이 마지막이었구나. 그래서 비겁해 던져 죽어버려. 근데 저 지금 수치 쓰러져 땀나요 지금. 선고하겠습니다. 양성동부도 충격 사건과 관련하여 스틸이에요. 헤이. 아니 남준이 형 진짜 섹시하다 근데. 오늘도 진짜 못된 양아치 같은 행동을 하셨는데 기분이 어떠신가요? 아이 진짜 왜 그러는 거야? 범죄자를 변호하신 기분이 어떠신가요? 죄송한데 저희 촬영 중이어가지고 오늘 저 아직 예열이 안 됐는데 저 오늘 못된 오빠가 출소를 하셨는데 기분이 어떠신가요? 못된 오빠라뇨. 저희 오빠 불쌍한 사람이에요. 이거 방송 나가면 빠는 은이잖아. 확실히 하시죠. 지금 누구신 네, 거죠? 스텝입니다. 아 그러시구나. 오늘 막 촬이신데 기분이 어떠신가요?
저는 막차리예요. 빨리 그렇다고 해 그냥. 다 소진해야 돼요? 아, 다 소진. 형님, 이 장면. 아, 깜짝. 얼마 안 남았습니다. 곧 끝나. 이것도 얘한테 하는 말이 아니라 순전 말이잖아. 그래서 왜 이렇게 귀여워? 생각해. 사람마다 목숨의 가치는 달라. 여기 오빠 이러지 말아요. 오빠 이러지 말아요에 손 잡고 그다음 대사 하고 여기 잡을 거야. 권정. 은희가 막는데 눈물 날 뻔했어요. 순간적으로. 나 이 드라마 하면서 세 번 눈물 났는데 지금 순간적으로 오 이거 되게 세네 싶네. 이게 되게 세. 너 여기서 최대한 착해 보여야 돼. 그러면은 뭐 킬러 같아. 그러니까 한 번 더 딱 다짐하고 있고 있을 때 네가 지금 그림이 훨씬 좋은 거 같아. 밀치고 나서 바로 써? 밀치고 나서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고 그러니까 마지막에 사과만 안 했어도 착해서 할까? 빵 이건 셔츠에 웃기자 할 때 맞는 거죠? 네 그래서 맞습니다. 진짜 뭐야 빠지게 좀 얄밉게 해도 되나요, 감독님? 진짜 얄미울 것 같아서. 진짜. 총을 뺏는 것보다 내가 총을 막으면서 가는 게 좋긴 하거든요. 아, 그래요? 됐어. 괜찮아. 그때 예 그때 쓰시고 그렇게 하는데 살이 많은 데가 뭐라 아파요? 아니 안 아파 안 아파 왜? 뭐 하나 대기 아니 안 돼 팡 팡 팡 팡 처음에 좀 얼얼해가지고 슈슈 여기 서요 대박. 어, 아니 이쪽 넘어 있어. 맞지? 어. 탕. 아, 너무 빨라 탕이. 컷 컷. 근데 이거 이거를 리허설 한 번. 오케이. 네, 오케이. 예. 이건 너무 좋았고요. 요걸 기준으로 넓은 차. 잡아! 너무 차가운 것 같은데. 살아있는 좀비가 왔어요. 일단 단식까지 얘기했는데. 25요. 방금 왔네. 이미 빠져 있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앞에서 이리로 가려다가 보는 거지? 예, 예. 일어나기 전에 발견 못 하시게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저기 계시면은 일어나기 전에 발견 못 하죠. 뭐가 잘못됐을까? 여기 보는 것도 똑같아요. 이렇게 바닥, 강원도 이렇게 바닥에 앉은 일이 없었고, 이분도 이렇게 같이 해주신 적이 없으니까. 자, 갈게요. 자. 인사는 아까 다 했고. 아, 미리. 아, 뭐야. 끝났다! 먼저 끝나서 죄송합니다, 형님. 집에서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는데 늘 모자라니까 또 드라마를 하겠죠. 최선을 다해서 촬영을 했고 감개무량하고 시원섭섭하고 스태프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고마웠어. 감사합니다. 호영이 연기하면서 너무 힘들기도 했는데 너무 재밌는 순간들이 더 많았어가지고 그래서 좀 많이 아쉬운 것 같아요. 뭔가 호영이의 그런 딥한 분위기와는 다르게 다시 좀 행복한 김도훈으로 살 수 있어서 좀 기쁩니다. 전 진짜 너무 재밌게 촬영했고 너무 시원섭섭해서 시원? 아니요 그냥 섭섭해서 지금 더 하고 싶은데요. 세트장 남았어. 거의 숫자 가면 돼. 이제 집에 와서 맛있는 밥 먹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 저희 우당탕탕 우원가 식구들 때문에 피해를 보신 모든 분들께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전하고요. 정말 재밌고 행복하게 촬영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즐거웠고요. 조금 짧아서 아쉽기도 한데 좋은 작품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작품으로 만나 뵐게요. 감사합니다. 아버지 나오셔서 찍으시면 싫어.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유아로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계속 찍고 있습니다. 예. 예. 예.